네, TNK 프리 김재호입니다. DNA 모터스 ECT를 3개월 넘게 구매해서 타오고 있습니다. 얼마 전에 앞 쇼버를 교체를 했습니다. 출고할 때 앞 쇼버는 검은 색깔이었는데 교체된 쇼버는 약간 은색으로 나는 쇼버가 되겠습니다. 3개월 넘게 ECT를 타오면서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노출이 되고 있어요. 문제점들을 좀 이야기해 보자면, 구매할 때부터 마찬가지인데 앞 핸들이 너무 가벼워서 손쉽게 주행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던가, 또는 저속에서 직진 안전성이 살짝 좌우로 흔들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. 두 번째로는 시승 한 달 영상에서도 있었는데 방지턱을 넘어갈 때라든가 살짝 이렇게 튀어나온 맨홀이라든가 움푹 파인 도로에서 속도가 높지 않음에도 앞 쇼버가 끝까지 부딪혀서 기계하고 부딪히는 망가지는 듯한 좀 소음이 있었어요. 그런 부분이라든가 주행하면서 제법 시끄러워요. 이게 체인 소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모터 소리를 포함해서 앞 잡음 소리가 제법 크게 난다는 그런 부분을 들 수가 있고, 요 근래 비를 좀 맞추고 나서 좌우 깜빡이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. 교체하고 나서 개선점들이 분명히 있어요. 그래서 영상에서 나왔던 그런 방지턱을 똑같이 그 장소를 찾아가서 속도를 좀 더 높여서 테스트를 여러 번 했어요. 분명히 개선점이 있고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쇼버에 관한 부분 또는 ECT를 타면서 또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면 영상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처음부터 탈 때부터 쇼버 앞쪽이 작은 충격에도 속도가 났는데도 충격이 좀 심했어요. 보통 이런 방지턱 넘어갈 때 그 충격, 쇼버가 거의 끝부분까지 닿아서 마치 깨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쇠붙이가 부딪혀서 쇠가 깨지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는데, 그래서 쇼버를 좀 교체를 했어요. 잠깐 지금 타보았는데 확실히 이전보다는 그 충격이나 이런 강도가 좀 더 강한 충격에도 이렇게 그 정도까지 심하게 쇼버가 이렇게 막 깨진 듯한 그런 느낌은 들지는 않고, 또 달라진 게 있어요. 저속에서 이 좌우 핸들이 자주 조금씩 미세하게 좀 많이 흔들리는 편이었는데 그게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. 착지감도 더 좋아진 것 같고 앞바퀴 쪽에서 그런 것 같은데, 타보니까 확실히 이전 쇼버보다는 확실히 개선된 건 확실한 것 같아요. 막 아주 EM1S처럼 아주 부드럽게 물렁물렁한 정도는 아닌데 상당히 그래도 저속에서 잘 잡아주는 정도, 그 정도로 보여져요.